페더급 매치를 준비하는 두 명의 선수. 먼저 블루 코너 정준이가 입장합니다. 왕호 MMA 소속의 정준이 선수고요. 그리고 저희 IB 스포츠가 또 이 원챔피언십 중계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왕호 MMA의 현재 이제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또 원챔피언십에서 헤비급 체급에서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강지원 선수도 다른 팀 동료입니다. 네. 지금 입장하고 있는 정준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 19살인데 네. 벌써 2승 0패입니다. 네. 전적이 너무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프로필 보셔서 아시겠지만 킥복싱이면 킥복싱, 레슬링이면 레슬링, 타격과 그래플링을 모두 잘하는 웰라운드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화한 경기가 물론 두 경기에 불과하지만 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정준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2승이 누구한테 얻은 2승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최근 경기는 AFC 16에서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시원한 타격으로 유명한 김시원 선수를 1라운드 만에 피니시하면서 급부상한 정준이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피니시로 가져가겠다, KO로 가져가겠다 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멘트를 남겼던 정준이 선수인데 네. 기대됩니다. 네. 한 번의 판정 승리와 한 번의 KO 승리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준이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 코너 유두상 선수 입장. 자, 프로 무대 데뷔 전에 하이라이트 필름을 제대로 뽑아냈습니다. 첫 연승을 노리고 있는 유두상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 복싱 선수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AFC 16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또 1라운드 만에 장백호 선수를 KO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KO가 아니라 경기 도중 막 춤을 추고 가드도 내리는 등 진짜 별의별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팬분들이 야, 격투계에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 1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그 여유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은 좀 스타일 체인지가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준비된 선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파이트 바로 이 선수가 유주상 선수고요. 복싱 선출에 또 그라운드 테크닉까지 겸비를 한 파이터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복싱 선수인 게 이제 경기 시작하면 보이시겠지만 티가 많이 납니다. 예. 네, 펀치 콤비네이션도 너무 좋고 네. 이 머리 움직임이라고 하죠. 복싱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방어적인 움직임들을 종합격투기에 맞게 굉장히 잘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유주상 선수인데 말씀드린 대로 정준이 선수도 타격으로 이 유망한 선수를 잡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박빙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하나씩 경험과 전적을 쌓아가고 있고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경기의 그 경기력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경기가 더 주목을 받고 기대가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분위기와 흐름이 좋은 신성 파이터 간의 맞대결입니다. 유주상과 정준이가 페더급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블루코너 신장 174cm 체중 65.8kg 이전 2승 대한민국 와호 MMA 소속 정준희. 지금까지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 무패 파이터입니다. 정준희가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5cm 체중 65.8kg 1전 1승 유주상.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주상입니다. 경기 MMA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이정수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메인 카드 네 번째 경기 페더급 매치. 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두 선수는 경기를 너무 재밌게 해요. 네. 격투기 팬분들이라면 아니 팬이 아니더라도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경기. 이제 케이지 문은 닫혔고 승리한 선수만이 케이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양 선수 패더급 맞나요? 몸이 왜 이렇게 좋죠 둘 다? 그러네요. 근육질이에요. 자,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패더급 매치 유주상과 정준이의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시작부터 굉장히 매서운 갑킥 프론트킥. 자, 레드의 유주상 블루의 정준이. 확실히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주상 선수예요.
낮은 킥 공격과 헤드킥 레벨 체인지를 보여주는 유주상입니다. 유주상 선수 기세를 잡고 압박을 하고 있죠.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임수를 넣어봤던 정준이 헤드킥 역시 퍼포먼스. 네, 가드 벌려주고 들어오라. 가드 내리고 있죠 이제 또. 네, 유주상 앞선 위에 로우킥 콤비네이션. 유주상 자신감 넘칩니다. 유주상 그렇네요. 일단은 백스텝을 밟고 있지만 정준희 선수 밀린다기보다는 타이밍을 재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 자 거리를 주지 않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오! 스페리킥! 자 지금 제대로 들어왔군요. 자 달아보십니다. 자 복부에 제대로 꽂혔는데요.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정준희. 저 킥은 이제 태권도 선수들의 말을 들리면 자동차에 치이는 기분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데미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자동차에 치여봤던 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큰 데미지일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정말 정확하게 지금 복부에 꽂혔거든요. 자, 지금 케이지 레슬링 몸싸움 해주고 있는 양 선수. 건도 파주고 있는 유주상 복부에 다시 한번 리키. 자 다리 걸어주면서 바닥으로 살며시 눕혀주고 있는 유주상. 버티려고 있는 정준이 일어납니다. 와 저걸 또 일어나네요. 네. 복부에 리키. 자 결국엔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유주상입니다. 자 지금 하트가드 상황. 네. 자 상위 포지션 압박에 건네주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저 유주상 선수가 MMA 데뷔를 했을 때 복싱이랑 레슬링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예. 오늘은 또 어떻게 발전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반대로 정준희 선수도 레슬링을 잘하거든요. 네. 허리 빼주지 못하고요. 네. 네. 유주상 선수가 입장할 때도 저희가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준비된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곧바로 그런 경기력을 지금 정준희를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릎으로 오른발 봉쇄하고 있는 유주상. 그러면 오른쪽 앞면이 이렇게 자, 왼손 파운딩 들어갑니다. 안 되죠. 자 앞면이 열려 있었던 정준희였었고요. 그래서 정준희는 왼손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간격이 벌어지면 펀치 세례입니다. 저기서는 공간을 주면 안 돼요 정준희. 네. 그리고 클로즈 가드로 가든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가야 되는데 오! 자 일단 자 일어납니다. 네. 유주상의 선택은 네, 스탠딩이군요. 자 또 가드 내리고 있는 유주상. 예. 들어오라는 도발. 도발합니다. 이관적이네요 저 선수. 플라잉 니키 스피닝 킥까지. 자 점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는 이번 경기. 네. 오! 자 한번 팔을 크게 휘둘려봤던 정준이었었는데 오히려 한 방 얻어 맞았어요. 그렇죠. 복서한테 저렇게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왼손 거리를 주지 않는 유주상 활짝 웃고 있습니다. 프론트 킥. 즐기고 있어요 유주상 선수. 로우킥. 아 거리를 지금 아예 주지 않고 있는 유주상이에요. 저 복서들이 저게 무섭죠. 스텝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거리 조절을 너무 잘합니다. 아 매끄러운 스피닝 킥. 일단 허공을 갈랐습니다. 앞선 더블 바이트 왼손까지 찍어봤던 정준이. 자, 너무 도발이 멘탈 흔들릴 수 있죠 저러면. 스텝도 보세요. 와. 아니 프로 무대 두 번째 경기인데 이런 여유가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있나요? 저 자신감 부럽네요. 예. 야, 카투의 공격. 자, 하지만 유주상 선수의 허리 힘으로 네, 바로 일어납니다. 예. 곧바로 탈출했던 정준희입니다. 예상대로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네요. 그러네요. 다시 한번 가드를 내려봤습니다. 야, 또 코믹한 스탠스 한번 취해보고요. 예. 오, 왼손! 그리고 다리 걸면서 바닥으로. 자, 변칙적인 공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소서? 다시 한번 택다운 선택 유주상. 자, 컨트롤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유주상. 자, 이번에도 정준이를 그라운드로 끌고 데려갑니다. 하지만 정준이 선수는 지금 케이지 쪽에 있기 때문에 등을 케이지에 대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어서. 예. 하지만 유주상 선수는 그 각도를 주지 않기 위해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남은 시간 1분입니다. 펜스 쪽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자, 50초면은 시간 굉장히 많거든요, 유주상 선수. 그리고 아시겠지만 깔려있는 선수는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듭니다. 상대방의 무게를 저렇게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 텐데 아니면 아예 그냥 끌어안고 시간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파운딩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주상 선수 여유 주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 자, 일어납니다. 30초. 자, 이제 1라운드 남은 시간 30초 안쪽. 자, 이번에도 펀치를 한번 던지면서 들어가봤던 정준이였는데요. 자, 정준이 선수 훅 날리면서 저렇게 거리 좁히는 모습은 좋은데 일단 명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일단 유효타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정준이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오. 이런. 대단하죠. 네, 이런 모습까지. 자, 택다운. 자, 원넷.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클린치, 니킥. 자, 맞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1라운드는 지나갑니다. 와, 예상대로 볼거리가 너무 많은 재밌는 경기였네요. 예. 진짜 재밌네요. 예. 자, 1라운드
유주상과 정준희 선수의 페더급 매치였었는데 1라운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거리적으로나 데미지적으로나 유주상 선수가 더 유리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정준희 선수가 훅을 크게 휘두르면서 거리를 계속 좁히고 있는데 아, 이 스피닝 킥 복벽 꽂혔었는데 저 제대로 들어갔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습니다. 네. 순간 가드가 내려가죠. 반사적으로. 예. 네. 그래서 하나만 말씀 마저 드리자면은 정준희 선수는 뭐 조금 더 다양한 셋업이라든지 조금 더 유주장 선수를 교란시키면서 저렇게 거리를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너무 정직하게 직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휘두르면서. 예. 그러니까 유주장 선수는 편안하게 그냥 가드 벌리면서 그냥 뒤로만 가면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예. 와. 뭐 화끈한 경기도 화끈한 경기지만 이렇게 뭐 다양한 그런 퍼포먼스나 묘기에 가까운 그쵸. 킥 공격들을 구사하고 있는 유주상과 정준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승패를 떠나서 경기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자, 정준희 선수 왼쪽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경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부어오르면은 시야에도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라스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경쾌한 스텝으로 2라운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유주상과 정준희 헤드킥. 확실히 날카로운 그런 킥 공격 보여주는 유주상입니다. 자, 들어갈랑 말랑 속임 동작 섞어주고 있는 유주상. 헷갈리게 하고 있죠. 자, 과연 2라운드 정준희 선수의 그런 전략 어떻게 좀 수정을 하고 나왔을지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는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자, 저 거리를 좁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거리를 좁힌 다음에 다시 거리가 벌어지면 이렇게 그 방금 거리를 좁힌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쇠퇴가 되죠. 네. 거리 싸움을 지금 완벽하게 해가고 있는 유주상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자, 케이지 중앙에서 서로 간보고 있는 양 선수.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겠죠? 네. 아직까지는 1라운드랑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자, 1라운드 때와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정준희 선수고요. 유주상 선수의 백스텝이 너무 깔끔하네요. 그렇네요. 자, 헤드킥 가드로 흘려보냈던 유주상입니다. 프론트킥. 저렇게 가드를 내리고 도발하는 거는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방의 움직임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와, 타이밍 제대로 보고 오른손까지. 와, 자, 또 네, 멘탈 흔들리죠 이러면. 네. 와, 장난까지 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오! 야, 변칙적인 공격 보는 게. 자, 일어나는 과정. 자, 이게 실수가 될 수 있거든요. 양 선수 집중해야죠. 네. 너무 장난스러우면은 네,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는 유주상과 정준희. 네, 유쾌한 건 좋지만 네, 너무 유쾌하다가 경기를 또 져버리면 안 되니까. 예. 신중합니다. 자, 카운터 펀치를 선택해 봤던 정준희였었는데요. 원투. 자, 이번엔 유주상 선수가 거리를 좁히고 클리치. 자, 등 쪽을 싸잡고 펜스 쪽으로 밀고 가는 유주상입니다. 아, 영리하게 유주상 선수가 지금 경기를 잘 풀어 나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네, 지금 복부에 니킥 넣은 다음에 바로 다리를 한번 걸어봤던 유주상이었고요. 이렇게 셋업 동작에 지금 유주상 선수는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묶여있는 정준희입니다. 자, 지금 케이지 레슬링 선수 다리를 넘어가네요. 결국 다시 한번 테이크다운 성공시키는 유주상입니다. 자, 그리고 상위 포지션 점령합니다. 거리 벌어지면 파운딩이죠. 파운딩 연타 4연타. 자, 하천적이 자, 꺾어주는데요. 자, 발목을 비틀어주려고 하고 있는 정준희 선수. 하지만 자, 아직 각도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고요. 자, 왼쪽 돌려 세우면서 자, 일단 빠져나옵니다. 유주상 선수 알고 있죠. 붙잡 또 한참 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다리 노리는 정준희 선수 리바를 노렸던 것 같은데 일단 놔주고요. 자, 안면이 열려 있어도 준현석의 파운딩. 자, 파운딩 뺏었습니다. 자, 파운딩. 오! 파운딩. 자, 크게 들어가는 파운딩인데요. 자, 그리고 파운딩은 위에서 아래를 때리기 때문에 일반 펀치보다 훨씬 데미지가 세거든요. 네. 조심하고 호흡 좀 하고. 자, 노려보고 있는 유주상이고요. 자, 교착 상태 들어갈랑 말랑. 복부. 복부의 파운딩. 신경 쓰이게 하죠. 이번에 안면의 파운딩. 파운딩. 자, 파운딩. 자, 혹시 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유주상입니다. 뒤쪽에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파운딩. 자, 안면의 파운딩. 자, 경기를 끝내고 싶어하는 유주상인데요. 파운딩. 자, 안면에 계속해서 지금 연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안면에 계속 초크. 자, 초크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초크. 탐탐탐. 유주상. 와,
출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엔 유주상이 이 경기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복싱 선수 출신의 리언에이키도 조크. 많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유주상 선수가 MMA 선수로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정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와, 지금 이 리언에이키 선수가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정말 지금 매끄러웠었던 유주상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좀 정말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하자면 유주상 선수 위기가 없었습니다. 유주상 그렇습니다. 선수의 승입니다. 자, 이렇게 유주상이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연승을 달성하는 유주상 선수입니다. 시어리로 김한나님도 함께합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고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2연승을 장식을 합니다. 이 선수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경기를 너무 재밌게 하니까 지난 경기 때도 그러고 이번 경기 때도 그러고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소름 돋았습니다. 약간 조금 과장 못하면 옛날 앤더슨 실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가드 내리고 막 춤추면서 도발하는 게 예. 국내 경기에서 이거 얼마만에 보는지 심지어 잘하니까 예. 네, 더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거리 싸움을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계방송을 전해드리면서도 이 거리 싸움이 정말 일품이다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유주상 선수였고요. 유주상 선수 인터뷰 진행하도록 유주상 하겠습니다. 유주상 선수의 승리 인터뷰까지 유주상 선수, 만나보시죠. 그가 짓는 미소가 살인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중에 굉장히 여유로웠고요. 또 그런 만큼의 실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번 AF16대회에서 장백호 선수를 TKO로 승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번 대회에서는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회 어떻게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보였습니다. 아직 다 못 보여준 게 이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AFC의 패더급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번 시합 뛸 수 있게 도와주신 병욱형님, 승우형님, 우리 시원이, 찬수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철이형님, 성민형님, 정대 대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케이지 위에서 그런 여유로운 모습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없습니다. 그냥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빨리 패더급에서 엔젤스 파이팅의 자존심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스 파이팅의 자존심이 될 유주상 선수에게 승리의 축하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유주상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확실히 훈훈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유주상 선수고요. 맞습니다. 경기를 펼칠 때는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유주상 선수인데 인터뷰할 때는 또 겸손함까지 그러니까요. 보여줬던 이 경기를 위한 캐릭터가 아닌가 또 싶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경기 내는 굉장히 여유롭고 좀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예. 끝나고 보니까 숨도 거칠고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인카드 네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요. 이어지는 메인카드 다섯 번째 경기는 라이트급 매치 김경록 선수와 권도형 선수의 맞대결입니다.